떴으면 아이씨 굴리 없지. 역시 여기야. 우와. 넘어가자. 이번에는 어떤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려나? 방금 무슨 얘기 중이었어? 먹는 얘기야, 노는 얘기야? 가자. 망해를 가는 것 같다고. 파트너 이 둘은 세상을 떠돌며 사방의 친구를 만나고 오지를 육력 동심으로 건너 이거 번역한 사람 칼기하던 중에. 구사십생으로. 난 진짜 이 번역한 사람 진짜 피토했을 것 같다. 리월과 몬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즈끼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시즈끼야 동시야. 여러분 그래요? 현장에 걸려있는 초롱이 보이시죠? 수수께끼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수수께끼 씨를 초롱에 걸어두면 저랑 벤티 씨가 그 중에서 일부를 골라 출제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건 네모난 게 꼭 빵 같고 속에는 후추와 참깨가 들어있네. 알알이 삼키면 먹을수록 영미해지네. 이게 씨야? 먹을수록 영미해지는 편리한 음식이 동시대회야? 진짜? 우리나라 씨만 해도 수준이 이러거든? 알았는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교류가 주 목적이잖아. 수수께끼 씨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정이 안 잡히네.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윤동주 시인님의 참외록 있잖아. 그대로 베껴. 작은 몸집에 다리는 4개. 풀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고 무뚝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손님을 등에 업네. 이건 미야자키 히데오에 너 그렇게 살지마 쓰라고 하죠. 너 그렇게 살지마 뭐예요 그거? 정답은 의자야. 왜 시가 아니라 수수께끼 만나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구나.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 너도 무엇인가? 이것도 신이야? 중이야? 미야자키 히데오가 뭐야? 미야자키 하야오 아니야? 잠깐만. 너 그렇게 살지마가 아니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야? 너 그렇게 살지마가 아니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야? 무슨? 아니. 나 진짜 웃겨. 나 찾아보고 웃겨 죽을 뻔했네. 아, 나 씨. 그럼 두 번째 수수께끼 씨를 추첨하겠습니다. 만길의 산마루. 쓸쓸한 눈 속에서 성현처럼 외로이 자리를 지키네. 이거 눈사람. 오 이건 리월 씨 같군요. 야 이거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아, 이건 이거 눈사람 아니면은 무조건 알겠어요. 아니야. 눈사람이 무조건 정답이야. 미카가 답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노엘 선배님이 먼저 생각해내신 거니까 선배님이 답하세요. 얘네들 이렇게 시간 끄는데 그냥 우리가 정답 말합시다. 대회장에서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럼 두 분이 동시에 정답을 말해주시죠. 뭐? 정답을 맞히면 아 이런 게 어딨어. 드리겠습니다. 야 수련의 레크레이션이냐 무슨? 나도 모르게 수련의 레크레이션이냐 이런 게 어딨어 무슨.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끌었나? 그럼 노엘 선배님 네, 우리의 답은 세실리아 꽃이에요. 세실리아 꽃? 아닌디? 정답인 것 같네요. 정답이라고? 높은 곳에서 피는 세실리아 꽃은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 마음속에 야, 눈이랑 무슨 상관인데? 꽃이기도 하고요. 어라, 출제자가 정답을 공개하지 않네요. 출제자의 뜻과 다르다는 걸까요? 아니야. 출제자는 지금 입 닫고 있어. 형심이 정답인가요? 에이, 이건... 내가 낸 수수께끼. 에이! 정답은 애초에 맞출 수 없는 문제였네. 행추한테 선수를 뺏겼네. 그런데 방금 사회자의 말을 듣고 야 애초에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잖아. 이거 청심이 뭐야. 고개는 꽃이 없는 사실을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 청심이 뭔지 알아요? 참가자의 대답도 정답으로 인정할게.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출제자분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세 분께 각각 1점씩 드리겠습니다. 형추가 바짝 난 청심한밖에 몰라. 넘어가자. 저쪽을 봐. 나뭇잎? 위에 글자가 적혀 있어. 뭐? 그게 보인다고?
낙엽에 쓰인 시, 그날 밤의 별하늘은 꽃밭처럼 향기로웠다. 하나하나의 별은 마치 자그마한 꿀밭처럼 밤해술과 꿈을 탐식하고 있었으니 그럼 우리도 답시를 준비해야 할까? 나뭇잎에 쓰인 답시. 어두운 밤은 반딧불의 불빛을 앗아갈 수 없고 흐르는 물은 간단한 바위를 움직일 수 없으니 그 시와 사랑이 그대로라면 작고 단단할지언정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으리라. 달콤한 달빛이 다시 한번 그대들을 품에 안기를. 아, 다들 저기를 봐! 아, 저기도 나뭇잎이 있어! 정말이네! 글씨도 적혀있는 것 같아! 얼른 쫓아가자! 네, 알겠어요. 드디어 따라잡았네. 글씨는 괜찮나요? 물에 안 번졌죠? 알아볼 수는 있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게. 마음은 그대로이나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구나. 샘물가의 소녀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졌네. 시냇물과 꿈과 함께 바다에 흘러들기만을 기다리며 끝없는 시 속에서 두 손을 맞잡으리라? 어? 어제 우리가 쓴 답시랑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가 띄운 나뭇잎을 본 게 분명해! 야, 그걸 봤다고? 샘물... 소년... 확실히 칼리로이가 쓴 시 같아! 어, 저기! 괴롭힘 당하고 있어. 괜찮아, 칼리로에? 이게 뭐지? 엄청 큰 물방울이다! 저건! 내가 그날 봤던 인간이 아닌 존재잖아! 어? 왜 다들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 설마 이 목소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뭔가 이런 이벤트를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런 양산형 NPC가 알고 보니까 저런 모습이었다는 걸. 너무 빨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지금까지 비밀로 해서 미안해. 폰타인에서 도망쳐 나온 물의 정령이래요. 물의 정령이요? 어, 대단장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 어, 너무 익숙한 맛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쳐 나는 원신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익숙한 맛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 진짜 많이 본 이벤트인데? 고향의 풍경은 어렴풋이 심지어 이 면상도 비슷해. 여기까지 오면서 본 경치는 까마득해. 그저 내가 몬드에 도착했을 때 네, 대부분의 힘을 잃었던 아마 것만 그때 봤을 기억이 텐데. 나. 그래서 난 새로운 맵에서 샘물마을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천천히 힘을 회복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 수메르 워프 찍혀있는 이유가 그거 알아가지고 그런 거거든. 네가 바로 샘물마을의 샘물 요정이었던 거야? 맞아, 그랬구나. 내 나뭇잎을 주운 게 너였다니. 그래, 맞아. 샘물의 마음에서 나오는 샘물 요정이 바로 나야.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쓴 거고. 그럼 바로 핀치야. 핀치 할아버지! 오, 디오나. 오늘은 일찍 돌아왔구나. 오늘 특별한 일이 생겨서요. 응? 요 뒤에 얼른 따라오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너희 아버지랑 빈치 할아버지! 그래 급할 건 없자. 자, 이쪽이에요. 빈치 할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티비는 사랑을 싫군요? 빈치... 이 목소리는 칼리로의?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하고 말고. 어떻게 널 잊겠어? 하지만 그땐 이 모습이 아니었지. 그때의 넌 꼭 동화에서 나온 것만 같았어. 아이고, 생각해보니 동화 속 요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이상한 일은 목소리를 아니지.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던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넌 여전히 날 웃게 하네. 넌 늘 밤에만 나타났으니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빈치. 올해는 무슨 빈치, 널 위해 쓴 시를 눈 깜짝할 시간이었지. 뭐? 시까지 준비했다고? 그럼 한 샘물 여정의 이야기를 해줄게. 와, 난 머나먼 곳에서 왔지. 그래. 산과 강은 내 침상이었고 사계절은 내게 옷을 주었네.
몸을 밀 꽃밭을 찾아 은설하기 같은 달빛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았네. 흐르는 바람과 맑은 샘물은 잠시 쉬어가라고 했지. 푹 쉬거라, 푹 쉬거라. 여정에 지쳤다면 맴돌거라, 맴돌거라. 흩날리는 꽃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난 아침마다 신의 또를 악기 삼아 연주하고 밤마다 꿈의 노래를 경청했네. 한 소년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밤하늘 아래의 그 어떤 노래소리보다 낭만적이었지. 소년은 과거와 미래를 알록달록한 화관으로 엮었고 난 그 보답으로 꿈의 경계를 지워줬네. 보렴, 소년의 눈빛에서 사랑이 흐르니 어서 허락하렴. 아름다운 꿈이 사라지기 전에 고양이와 반딧불이 소년의 마음에 응답하라 재촉했지만 인간의 멜로디를 모르는 내가 어찌 어울릴 수 있으리. 꿈과 쉬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수정나비가 물결을 일으킨 찰나 은하수 아래 소년의 머리가 휘었네. 판타지 소설이나 그런데 아장걸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배우고 부서지기 쉬운 그림으로 부드러운 시를 짜맞췄네. 엘프는 시간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씨앗이 땅에 동경하듯 나무가 태양을 쫓게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흐릿하기만 했던 멜로디가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모든 게 그대의 이름이었네. 은근 많이 보이는 이제 내 꿈을 선사할 테니 그대의 밤이 산물처럼 달콤하기를. 이제 내 마음을 선사할 테니 부디 한없이 늦어버린 내 약속을 받아주기래. 이 얼굴이 지금 돌려막기 NPC로 쓰는 거야? 저 얼굴을? 그래, 이게 바로 널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지. 시간이 정말 오래 흘렀구나. 핀치, 난... 그래, 네 시를 듣고 다 알게 됐어. 고마워, 핀치. 정말 아름답... 내 힘을 응집한 물방울이야. 핀치, 난 인간의 수채가 없으니 네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하지만 네가 이 물방울을 지니고 있는 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우리의 마음은 서로 이어져 있을 거야. 난 샘물과 영원히 함께니까. 서브 이야기니까 네 한번 쓰고 나타날게. 사라지기엔 캐릭터를 다시 찍어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많은 걸 배워왔네.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말이야. 싫어? 그럴 리가.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야. 다만 꿈에서 널 보면 다시 깨어나기 싫을까 봐 걱정이네. 어? 아, 그러면... 농담이었어. 넌 아직도 인간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많군. 그렇구나. 핀치. 음?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난 널 만나고 그날 밤 너에게 말을 걸었던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나라고 다를... 전해진 이야기와는 달리 그날 밤 난 너에게 입맞춤하지 않았지. 약속과 사랑을 의미하는 선물을 지금 너에게 선사할게. 어? 센스 있게 눈을 감는다. 자, 다들 눈 뜨렴. 야, 이거 안 보여주네? 그녀는 이미 떠났단다.